주제 공개합니다. 자, 만약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면 아내한테만 알린다, 엄마한테만 알린다. 자, 우리 이상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냥 둘 다 안 알리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갖고 싶은데 굳이 뭐 한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면 네. 아내한테 알려야 되지. 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엄마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나 아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김건형,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알리겠습니까? 아내한테 아! 알린다. 아내한테 뭐 알리자. 뭐, 평소에 꾸미지도 않는 것들이 또 뭐 산다는 게 뭐? 톰 브라운. 톰 브라운. 나 때 톰 브라운은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이제 상주가 이렇게 완장을 딱 차는 게 이게 톰 브라운이야. 이게 어디 톰 브라운을 살려고 뭐 신세계까지 가고 있어. 신세계가 아니라 사후세계 가야 입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비트코인 할 거 다 하고 뭐 톰 브라운 입을 거 다 입으면 소상공인은 누가 키울 거야. 소상공인은 네. 와.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야, 그러니까 은영이랑 민기랑 오늘부터 CC라는 거지? 아, 야, 그럼 둘이 손 한번 잡아봐. 아, 그럴까? 아, 만지지 마. 브라이야 뭐야 이거? 아, 다가오지도 않았어? 그래. 아, 왜, 야, 그래도 니네들이 CC 돼서 너무 좋다. 아, 고마워. 야, 이거 먹을래? 이거 은영이 거. 어, 뭐야, 내 거 준비했어? 당연하지. 아, 뭐야. 아유, 그리고 민기 오빠 거. 여기요. 이런 사발. 아, 언제까지 이렇게 너저분하게 놀 거야? 내 시그니처인데요. 뭐야, 정말. 당당해졌어. 그냥 시그니처지 마. 그래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커플일 거야. 아, 맞아. 우리도 있다. 최준보. 나 생명보험 못 들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네 유도를 하네. 꽁냥 꽁냥 꽁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아, 우리도 칠 수 없지. 우리도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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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뭘 꼬라봐.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그래 알아? 아,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관상만 봐도 그냥 짜증나. 아, 뭔가 관상을 다 좋아하니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대가리가 싹 다 빠질 상이야. 이게 대가리가 빠지다 빠지다 이렇게 오만 집안에 싹 다 빠져서 그 알지? 대가리가 소소동 날아왔어. 후두두두두두. 이게 뭐야? 대가리가 싹 다 빠질 상이야. 무당이야. 아니 뭘 잠깐만요. 아니 근데 내가 계속 방송에서 대가리가 빠져서 아침마다 이거 톡톡톡톡 두드린다 이거 번쩍번쩍거린다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놀라지 마. 네? 탈모약 광고가 들어왔어. 대박! 야, 근데 기가 막힌다. 탈모약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회사랑 얘기를 하는데 참나 기가 회사한테 이러더라고. 아이, 저 아직 그렇게 약 먹을 때 아니에요. 너 그때야. 너 지났어 이미. 너 재작년부터 저 잡숴야 됐어. 이게 할 게 아니고 이거 했어야 된다고.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둬. 나 끼집은 거 다이노 생각해. 저기 거인이 봤으면 너 대가리 없는 거 싹 다 보여. 그래. 여기 싱크홀인 줄 알았어. 그래. 싱크홀까지는 아니야. 나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하거든. 아, 오디션. 매일 수업 마치고 밴드 연습하느라 좀 잘 어울려. 창기 선배 나 드러머거든. 드러머? 창기 선배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니들이 원하면 한번 보여줄게. 아유, 고생이 멋있다고. 아유, 뭐가? 뭐를 가이순 왜 이렇게 해? 맞아. 야, 저거를 민찬이가 봐야 되는데 말이야. 아유, 창기 선배 얼마나 멋있을까? 어, 야, 창기 선배 온다. 어, 창기 선배 온다. 뭐야? 창기 선배. 야, 이게 뭔데? 창기 선배. 창기 선배. 이쪽이 10개만 원. 야, 이게 뭐야? 아, 뭔데? 아,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 선배, 혼자 버텨야 해. 장이 선배, 도영이 장도연이한테 연락이 왔어. 착한 친구라고 잘해주래. 아, 장기 선배. 자신과의 너무... 싸움이야? 한번 찾아요, 장기 선배. 야, 아, 역시. 야,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뭐요? 시간이요?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어, 나 제주도에 과메기떡, 오메기떡 발로 과메기떡? 과메기떡? 과메기떡이요? 미안, 미안, 안녕. 야, 일부러 그러면 안 되시려고. 가지 마세요, 장기 선배 가지 마세요. 아, 장기 선배. 뭐야, 행운이야, 뭐야. 가지 마세요. 진짜 불안해, 유나야. 그만하라고, 유나야.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장기야, 향기가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럼 헤어져 줄게. 어?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줄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잡을 돈이 진짜. 돈 많이 줘. 아우, 진짜. 나 지금 체감상 3m 뛰는 거다. 나 지금 방구 힘으로 가고 있다. 지난주 방송 보고 나한테 DM이었더라고. 언니들 그렇게 뛰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확히 지난주보다 3kg 쪘다. 어머, 아, 괜찮아, 금방 빼. 똥 한번 싸면 돼. 야! 확실해! 야, 잘 들어. 우리 몸으로 웃기는 개그 아니다. 말로 웃기는 개그다. 근데 왜 목이 안 아프고 벌써 몸이 이렇게 힘드냐. 야, 말로 웃겨줄게. 너네 트레이닝 입으면 무릎 튀어나오지? 난 머리, 어깨, 무릎 다 튀어나온다. 오늘 가위 눌렸어. 어. 어젯밤에 이제 가위 눌렀는데 꿈에 귀신이 내 목을 졸르려고 나한테 밀어보는 거야. 목을 못 찾아서 돌아가더라. 야, 여기에다가 팥겨놓을 테니까 오늘 밤 다시 와. 안 오면 더 쓴다, 또 차가. 뭐가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아, 거기 승모야, 이씨. 두 분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거 자꾸 못 들어오는 상인데, 이거. 저 앞에 그 유아인 촬영하고 있던데 구경하세요. 방금. 저기 박보검 촬영하고 있는데 구경 가세요. 안구. 아유, 그 뭐지? 어, 저기 백종원 아저씨 촬영하고 있던데. 가자, 틀어. 조원태. 질문 김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 야, 소영아, 근데 너 못 본 새 좀 예뻐졌다. 뭐 남자 생겼어? 썸남은 늘 있지. 그리고 내가 카페 들어가지? 남자들이 다 따라 들어와. 진짜? 너 완전 대단하다. 야. 그게 왜? 그게 왜 대단하니? 너네 씨! 야, 앞에 좀 길게 짜, 이 씨! 또 중복 끝나야! 어머! 내가 더 대단한 얘기 해줄까? 나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면 맛집인지 알고 다 쫓아들어온다! 와, 맛집! 편의점도 쫓아오더라고! 그만 오세요! 올리브 형도 쫓아들어가더라고! 와, 그만 오세요! 대단한 얘기 해줄까? 나 시멘트 굳은 거 밟았는데 발자국 생겼다. 예! 씨, 뭐야 이거? 이거 1년 전에 이거 한 거 아니야? 야, 홍윤아 어디로? 아, 여기 발자국 찍혔구나. 와, 망원동 자네가 한 거야, 망원동. 야, 잘 들어. 나 방구 끼고 한 바퀴 돌면 태풍 온다. 와, 스몽!
빼주세요. 싫은데요. 잘 안 빼주면 견인할 거예요. 견인하세요. 제육볶음 시키신 분 들어. 와, 제육볶음 된 거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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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 야 진아,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혼자 짝사랑이야. 뭐 짝사랑? 야, 떨어지는 꽃잎 잡으면 짝사랑이 이뤄진대. 그래? 야, 저기 나무 밑에 가서 꽃잎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와, 좋다. 나 꽃잎 붙여줘. 왔어. 꽃잎이 야, 떨어진다. 그걸 왜 무식하게 기다리고 있니? 빨리 좀 나와. 유래 가자. 하나 둘. 와! 와! 잡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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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야, 서울 무도회장에는 막 벚꽃이 날리고 그러면 잡아라. 야, 이 아가씨들 춤추는 거 봐라 이거. 이 뭐고 이거? 야, 따라쳐, 따라쳐. 룸에는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말을 안 들어. 야, 비트 올려.